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2번째 성성옹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성옹이라는 말은 본래 당대, 당나라 때 서암이라는 스님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깨어있는가 라고 묻는 말에서 성자가 깨어나다, 살아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주자가 그 설을 이용하여서 시를 썼는데 지금 학자들은 그것을 두고 많은 이들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또랑또랑 깨어있는 주인 옹. 나이는 늙어도 생각은 늙지 않네. 가만히 허와 적을 살펴보니 요점은 감흥과 통찰이라네. 아, 저들이 겸해를 말하지만 누가 그 이치가 허탄하다 말하겠는가? 우리 유가는 묘리를 보존하고 충과 서로 진심을 끌어낸다네. 이 시는 불가와 유가의 차이점을 극명히 드러낸 시라고 생각됩니다. 성성 주인 옹이 연공의 미궁이라. 묵관 허여 적하니 요제 감이 통이라. 우피 칭 겸해로되 운수 환 주 공고. 오가 존 묘리하니 충서 유 천충을. 이 시의 화자는 깨어있는 선비인 주인옹을 칭찬합니다. 주인옹은 나이가 늙어도 생각은 늙지 않고 허와 적을 통해 감흥과 통찰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 두 번째 구에서는 주인옹의 깨어있는 정신을 칭찬합니다. 주인옹은 나이가 늙어도 생각은 늙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구에서는 주인옹의 경지를 설명합니다. 주인옹은 허와 적을 통해 감흥과 통찰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는 마음이 비어 있어서 외부의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요하여 내면의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에서는 겸해 사상의 허구성을 지적합니다. 겸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가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화자는 겸해의 가르침이 허탄하여 실질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곱, 여덟 번째 구절에서는 유학의 묘리를 강조합니다. 유학은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 그 본성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화자는 유가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묘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유가의 충과 서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충, 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마음이고, 선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화자는
춤과 설을 통해 진심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육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시인은 주인공의 깨어있는 정신을 칭찬하고 육아의 묘리와 충설을 통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제가 성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성 주인옹이 연공의 미궁이라. 묵관 허여 숙하니 요제 감이통이라. 우피 칭겸해로대 운수 환주 공고 오가 존 묘리하니 충서 유 천충을 성성 주인 농이 연궁의 비궁이라 묵관 허여 척하니 요제 감미통이라 우피 칭겸해로대 운수 환주 공곱 오가 존 묘리하니 충서 유 천충을.